오늘은 클레이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장미 만들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1번 장미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클레이를 적당량 덜어내서 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을 만든 후 긴 선을 일정한 두께로 만들고 바닥에 대고 꾹꾹 눌러주세요. 바닥에 붙여둔다 생각하고 눌러줍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오른쪽 또는 왼쪽 끝부분을 살짝 말아서 그대로 굴려볼까요? 예쁘게 돌돌돌 굴려주세요. 1번 장미 완성! 이번에는 2번 장미를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를 적당량 덜어내서 비슷한 크기의 공을 5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만든 공을 납작하게 만듭니다. 바닥에 대고 누르면 나중에 떼어낼 때 찢어지거나 모양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눌러서 납작한 호떡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호떡 모양의 클레이를 살짝 겹쳐지게 바닥에 놓습니다. 한쪽 방향을 살짝 접어 굴린 후 칼로 자르면 되는데요. 칼로 자를 때는 클레이를 꾹 누르지 말고 먼저 중앙 부분에 칼로 살짝 자국을 내주고 앞뒤로 굴리면서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제 손으로 조금 다듬으면 2번 장미도 완성! 모양도 예쁘고 한 번에 두 송이를 만들 수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 3번 장미를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공을 7개 만들어서 납작한 호떡 모양을 만듭니다. 크기가 조금 다르고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두께를 얇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다 만들어지면 그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말아주세요. 장미꽃의 중심이 될 부분이에요. 그 중심에 다른 한 장을 감싸줍니다. 윗부분을 조금 바깥쪽으로 다듬어가면서 붙여주세요. 그 다음은 방금 붙인 방향에 정반대 방향에서 같은 방법으로 붙이면서 꽃잎을 바깥쪽으로 다듬고 점점 모양이 완성되어 가죠?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서 계속 붙여줍니다. 3번 장미도 완성! 이건 1번 장미를 활용한 작품이네요. 1번 장미만 사용해도 예쁘죠? 우리가 오늘 만든 장미는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이 작품처럼 꾸미기 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작품은 2번과 3번 장미, 이번엔 1번과 2번, 마지막 작품은 1, 2, 3번 장미가 다 어우러져 있네요. 이제 장미를 응용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폼클레이로 바닥 부분을 꼼꼼하게 붙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클레이로 1, 2, 3번 장미를 열심히 만듭니다. 1번 장미는 작게 만들고 가성비 좋은 2번 장미도 만들고 정성이 많이 필요한 3번 장미도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붙여봅시다. 먼저 시계를 고정시키고 장미를 붙입니다. 장미가 잘 붙지 않을 때에는 물티슈로 장미를 살짝 문지르고 붙이면 잘 붙어요. 다 붙이고 나면 테두리와 도트 무늬로 꾸밉니다. 리본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리본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완성된 리본을 붙이면 끝!